안녕하세요. 초심입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데크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에 예전에 그 영상으로 사진을 올렸었죠.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석고를 다 치고 석고 다 치고 여기 안에 샤워장하고 주방 이제 석고 작업을 전기 작업하고 석고 작업을 다 끝냈고요. 지금 전기 코드 같은 경우는 냉장고 있는데 옆에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가 이쪽에 자리를 잡을 거니까 냉장고에 꽃필 전기 코드 하나, 그리고 샤워실에 하나, 그리고 주방에 하나. 전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과 샤워장에 각각 하나씩 2구짜리를 해놨고요.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쪽 스위치 하나, 그리고 바깥에 이제 외부에 이렇게 등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 스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2구짜리를 달아놨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 쪽에 이제 전기 작업을 할 생각인데, 제가 전기에 대해 잘 몰라요. 그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첨부하고 배워서 이번에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고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요즘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지 코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가 들어올 때는 그 접지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이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메인선입니다. 이 메인선을 따라서 같이 이 접지, 저 건물 밑에 1m 이상 되는 동으로 된 접지봉을 하나 박아서 그곳에 접지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선이 연결해서 올라온 거고요. 현재 요 차단기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요두 개는 이곳에 지금 접지를 현재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스위치는 다 올라간 상태고. 접지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려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지가 저 밑에 그 접지봉이 땅속으로 깊이 하나 들어가고, 그 접지봉에 그 접지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단기 쪽으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전기 코드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이 접지까지 세 개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 코드에, 전기 코드에 접지가 다돼 있고요. 이제 이 원래 올라온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접지 선하고 코드에 연결된 접지 그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 차단기를 통해서 에어컨 선, 이제 위에 다락 같은 경우는 뭐 전기를 많이 안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곳에 에어컨 코드를 하나 옆에 만들 것이고, 그리고 쭉 따라서 요 바로 옆에 올라가면서 스위치를 킬수 있도록 스위치 하나 달아줄 거고, 저쪽에 이제 전기 코드 하나,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 쪽에 전기 코드 하나 하고, 저쪽 끝에 정면으로 보이는 그곳에 전기 코드 하나, 이쪽에 전기 코드 하나, 스위치 하나, 그리고 이쪽에 전기 코드 하나, 스위치 하나, 2구짜리 스위치들어 들어갈 거고, 저쪽에는 이제 불 하나만 켜면 되니까 1구짜리 전기 스위치 그렇게 연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혼자 전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요령도 생기고, 거의 뭐 전문가는 아니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농막 정도의 전기 배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 제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전기 스위치하고 전기 코드가 들어가는 그 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가 들어가는 통이 전기 스위치로 들어가는 통보다 좀 크고요. 두께도 이 넓이나 이런 것도 좀 크고, 두께도 다르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는 각, 이제, 예를 들면 전기백이 들어와서 각자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는 그런 소켓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것도 얼마나 헷갈렸는가 하면,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풀러서, 여기다 이렇게 쑤셔놓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이게 왜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지? 참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들어갈까 하고, 억지로 쑤셔놓습니다, 이걸. 뭐, 꾸역꾸역 쑤셔놔가지고, 저 밑에 배선은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선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좁아지잖아요, 공간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선을 어떻게든 구겨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내가 보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버려버렸어요. 풀러가지고. 풀러가서 버려버리고, 이걸 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풀러서, 여기다 그냥 껴넣은 거죠,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이걸 꾸역꾸역 다 집었는데 하루 걸린 적도 있어요. 아무리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걸 버리라고 있진 않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하고, 고민고민하다가, 이게 분명히 쓰라고, 이렇게 커팅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커팅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요 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 바보 같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였어요. 혹시나 저 같은 분이 혹시나 또저 같은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요 꼭지를 이제 따서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따서 선이 이렇게 일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름관을 쑤셔넣으면 따다닥 하면서 콱 물어줘가지고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참, 혹시나, 뭐, 농막을 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선을 하실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보 같죠? 이거를 이제 따는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깔끔하잖아요. 이게 딴게 아니네. 구멍 뚫은 거로 끼어야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찔러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했는지. 아, 참. 저도 해놓고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중간에 보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각각의 선끼리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하다 보면은 뭐 테이프로 칭칭 감고 막 그러다 보면은 좀 테이프로 감았어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고 또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와구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 4구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선, 빨간 선은 빨간 선끼리, 뭐 하얀 선은 하얀 선끼리, 녹색 접지선은 접지선끼리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하고 접지선까지 하면 세 개잖아요. 요, 이제 4구짜리를 제가 샀는데, 4구 연결할 수 있을 확률이 있어서 4구짜리를 샀는데, 요거다 그냥 갖다가 깐 선으로 갖다 찔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핑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이게 지금 한 봉에,
4구짜리를 이제 100개짜리인데 이게 100개가 들어있는데 4구짜리를 제가 지금 천안에 큰 조명기구 팔고 이제 전기도 팔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샀거든요. 인터넷에서 사니까 구해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5만 얼마도 하더라고요. 가격이 최소한 2만 얼마 뭐 5만 얼마씩 하는 곳도 있고 2, 3만 원을 합니다. 100개들이가 한 봉다리에 싸게 파는 곳이. 근데 이 천안에 그 조명 그 마트처럼 생긴 곳에 가서 이 100개들이를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싸게 구입했죠. 그리고 그 전기를 요새는 그 예전에는 일반 실내나 이런 데 로맥스 선이라 그래 가지고 2.5 스퀘어짜리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하얀색으로 된 두꺼운 전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선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선 그거는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실내 그저 전기 설비하는 데는 그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맥스 선을 한 바퀴 5만 얼마 주고 사다가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단선을 구입해서 녹색 선 그리고 빨간 선 흰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개 선을 샀는데 보통 100m짜리가 2만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가서 100m짜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서 300m짜리를 샀는데 300m짜리가 인터넷에서 파는 것은 거의 뭐한 7,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바퀴에 300m짜리가. 근데 그것도 이곳에서 보자 5만 얼마 주고 샀으니까 상당히 좀 저렴하게 산 거죠. 그동안 많이 이용했던 옥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근데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나 이런 것보다 조명기구는 인터넷 쇼핑몰이 더싼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 단선을 이용해서 지금 배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에는 이제 코드나 전기 스위치나 이런 거다 달아놓고 동작을 해봤는데 지장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기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농막을 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 전혀 생소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나 요거 같은 경우도 실수하실지 몰라서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이제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껴서 돌려서. 여기 이제 워낙 뭐 별거 아닌 문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니 뭐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을 안 해도 알겠지 하고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없으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또 이렇게 완전 전기에 대한 무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실수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또 용기를 내서 전기 배선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그 다락방에 이제 배선을 끝내고 스티로폴을 끼고 이제 석고보드 작업하고 오늘 다 못하죠, 물론. 오늘 이제 이 전기 작업만 할 거고요. 전기 작업도 다 끝날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